끝나고 집에 딱 가는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우회 좀 빠지자. 안 되겠다. 주유소 가자. 화장실 가자. 시원하게 일을 보고 이제 발을 밟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한 진짜 팡팡팡팡 되는 이 상태에서 그 상태로 30초 동안 맞은 거야. 똥을 똥자라니. 뛰는 거에 재미를 들리셔가지고 아베 마리아만 나오면 뛰어야 되는 거야. 어 맞아. 이게 맞아. 아니고 계속 걷는데. 어디냐 어디. 2023년 대망을 노리고 있는 작품이 있죠. 네, 지금 임정 씨랑 같이 스위치라는 영화. 예고편만 봤는데 네, 오늘 개봉해요. 오늘. 아, 네, 뭐 그런 많네. 얘기를 해요. 인생이 바뀌었는데 와이프가 임인정 씨야. 그럼 살아볼 만하지 않나? 진짜 관객평이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 느낌은 그 옛날에 그 히트맨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솔직하게요? 어,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거보단 더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이거. 제가 평점을 저희가 최고점을 받았어요. 4.46을. 와. 아, 5.0 만점에. 네, 4.46. 근데 한국 역사상 최고라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진짜요? 우와. 한국 역사상 최고예요? 네. 한국 역사상 최고라고. 그러니까 못 참아.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언제 보여줘. 기생충도 최근에 나왔고. 아니 아니.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예고편 장면에서 그 딱이 맞는 신이 나오잖아요. 그 저는 후작업인 줄 알았어요. 이 소리가. 근데 제가 원래 손이 진짜 커요. 아, 진짜. 정말 피아노 도에서 미까지 돼요. 네. 촬영하면서 옛날에 제가 그 통증이라는 영화 찍을 때 네. 예, 예. 맞아도 통증을 못 느끼는 남자 역할을 했거든요. 마동석 형한테 뺨을 계속 맞는 거예요. 마동석 씨한테 맞는데도 진짜 뇌가 울릴 정도로 다시 봤는데 그 이후에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저 정확하게 기억한 게 때리는 거는 한 번에 오케이가 났어요. 왜냐면 두 번 때리기 미안하니까 네. 그냥 그래. 때리는 거 한 방에 가자 이랬는데 네네. 오빠 리액션을 탔는데 왜 NG가 났냐면 오빠가 나도 모르게 한번 그 아픔은 아니까 이게 됐다 이거 알죠 이거 뭐 알죠 근데 이게 너무 움찔했다고 우리 이제 그 임정 씨가 이제 영화 촬영하면서 이제 그 권상우 씨를 불신하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딱 처음에 이제 촬영 시작할 때 저는 낮잠을 못 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랬는데 그 현장 의자 앉아 계시다가 뭐 이러면서 자기 소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왜 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눈이 마주쳐 나랑. 그래 뭐 현장에서 앉아 있다가 제가 제 코 소리 깨거든요. 그때 딱 보면 한순 임정 씨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별로 안 친할 텐데 진짜 낮잠을 안 자고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어 그래. 그리고 자 왜 그런 거야? 그때 뭐 피곤한 게 있었나? 연기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하니까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맥주를 안 드신다고 또 홍보할 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술 안 드시잖아요. 아 저는 맥주를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서 이제 그날 같이 홍보 무슨 촬영하고 나서 호프집 같은 데 갔어요. 근데 10분 안에 500cc를 다섯 잔을 드시더라고요. 네. 몸에서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날 잘 넘어가더라고요. 영화가 그날만. 우리 영화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아서 민정 씨한테 저는 되게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공약 맛집입니다. 라스가 네. 네, 여기에서 영화 스위치 흥행 공약 그래요. 네, 어떤 거를 또 최고 평점인데 최고 평점. 제가 요즘에 최고 평점입니까? 진짜 이거는 경험을 한 번도 못 하고 살 수도 있는 일인데 촬영하고 있는 작품 끝나고 집에 딱 가는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강남까지 너무 먼 거리야. 그래서 여의도가 딱 보이길래 매니저한테 우회전 빠지자. 안 되겠다. 주유소 가자. 화장실 가자. 근데 하필이면 또 아내가 사준 아레비 후드 아끼는 옷을 딱 입고 밤 늦은 시간이라 화장실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근데 쭈그려. 또 오래됐구만. 네. 아 정말 시원하게 일을 보고 이제 발을 밟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 딱 밟아서 내리는 거. 이게 밟아야 되지. 이렇게 발질 올리면서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우리 월풀 같은데 물 다 안 찼을 때 공기 반 소리 반 팡팡팡팡 있잖아요. 이게 한 진짜 팡팡팡팡 되는 이 상태에서 그 상태로 30초 동안 맞은 거야. 똥을 똥자라니. 수압이 세서 물이 안 내려오고 공기랑 물이랑 섞여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붕어처럼 된 거죠? 이게 묻었으면 빨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정말로 나와서 옆에 누가 있든 말 상관 안 하고 이걸 잘 벗어서
거의 다 버리고 감률 감싸고 집에 와서 목욕을 한 시간 한 것 같아요. 똥세례를 제대로 하는 거야. 그 이후에 똥세례를 받았잖아요. 조카가 서울대 합격했어요. 우와. 그리고 우리 영화 시사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네, 어. 된다. 그럼 이거 지금의 일이구나. 네. 공이야 몇 만까지 갈 것 같아요? 500만이 되면 네. 뭘 해야 되죠? 똥벼락 한 번 더 맞기. 그러면 1000만 된다. 그럼 우리가 인증을 원하지 않아. 인증을 원하지 않아. 그래? 500만 넣으면 우리 영화에 나오는 우리 그 아모르 파티를 오전세 뭐 다 같이 다 같이 아가들도 네. 다 같이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대박이면 또 우리가 모시면 그래.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요. 권상우 씨가 20년 전의 명작이 지금 유튜브에서 인기라는데 이게 뭐 어떤 작품이에요? 아무래도 천국의 계단이겠죠. 이게 20년이 됐어요, 벌써. 그렇죠. 너무 오래됐네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력장을 하면 전교에서 특급이었거든요. 1등급 아니면 특급. 달리기를 되게 잘했어요. 항상 달리기 대표였고 11초대를 뗐어요. 그러니까 11초대. 이장 감독님이 그거를 알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건데 타워 앞에서 그 잠실 그 장미 아파트 거기까지 그냥 봉고차에 카메라 매달고 그냥 뛴 거야? 근데 뛰는데 얘가 따라와. 그러면 좀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계속 달리는 거야. 진짜 해질 때까지 구두 신고 달린 거예요. 아, 그래요? 뛰는 거에 재미를 들이셔가지고 아베 마리아만 나오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왜 저걸 못 잡아? 아, 아베 마리아? 네. 왜 저 사람을 못 잡지? 아니, 저 사람 빨리 뛰는 거예요. 야, 다리 절면서 참... 가는 여자야. 속도감이 보이는 컷이 있는데. 와! 와! 야, 진짜 재밌다. 이거 좋네. 이거는 와, 진짜 대박, 진짜. 저기 차를 지금 거쳐가는 거. 재밌다. 아, 이 드라마 아주 재밌는 드라마네. 저희 감독님한테 죄송하지만 사실 아까 그 앵글 바스트에서 봉고차가 쭉 멀어질 때 최고로 빨리 달리고 있는데 멀어지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때 X라고 그래서 달려가다. 아, 그러네. 근데 좀 작작히 달려야지. 아, 그러네. 이 영상을 보고 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차할 때 카드 안 찍은 권상우. 버스에 핸드폰 놓고 다니는 권상우. 아, 이거 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너무 지나버렸다. 여의도에서. 와. 여의도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였으면 거의 뿌리면서. 어. 이게 성지 영상이 됐네요. 또 이렇게 뛰라면 뛸 수 있으세요? 지금 뛰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12초는 뛰지. 솔직히 여기 옆에 20대 동생이 있지만 20대 동생한테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 그 스토리로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재밌게 소비되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놀리려. 아, 뭐 사실 되게 슬픈 사랑 이야기인데 슬퍼서 찾아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렇게 그럼 얼마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천국의 계단이 너튜브 누적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뭐 3천만. 천국의 계단의 시청률이 어느 정도였죠? 그러니까 1회부터 종영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뭐 시청률의 계단. 그래서 계단식으로. 감독님이 정말로 모든 스태프들한테 봉투로 돈을 줬어. 매주 그 다 용돈을 줬어요. 저 배우들도. 배우들도 한 2, 30만 원씩 열심히 뛰어야 되겠네. 몇 주씩. 뛰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그래. 일단 뛰는 거야. 뛰어야 되겠네. 아, 20만 원으로 뛰어야 되겠네. 와, 근데 진짜 잘 뛰신다.
자, 권상우 씨가 이제 뭐 2000년 초에는 뭐 동갑내기 과외하기 말죽거리 잔혹사 천국의 계단 뭐 연달아 히트 시키면서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정말 진짜. 히트 전문 배우인데 당시 그 스케줄 소화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말죽거리 잔혹사 찍을 때만 해도 저희 환경이 카메라를 여러 대 돌리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 정진이랑 뭐 종혁이 형 같이 싸우고 이런 신도 사실은 액션 신을 되게 오래 찍었어요. 막 며칠씩.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하루 반나절밖에 이틀 시간이었는데 저도 막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사실 보호 장비를 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점프 날라차기도 하고 막 실제로 뭐 진짜 산절곤으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유리창 깨는 것도 저희가 소품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실제 유리창을 다 깬 거예요. 진짜? 네, 진짜. 촬영 끝나자마자 이제 올라와서 천국의단을 찍어야 되는데 올라와서 진짜 한쪽으로 못 잤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온몸이 다 막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촬영 못할 것 같아요. 그 신재명 무술 감독님이 낮신이 딱 끝나면 그 아마 광주 인근에 있는 학교였는데 교문을 닫아요, 잠가요. 못 나가. 그럼 남자 배우들은 정말 발목에다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장을 돌려, 한여름에. 뛰고. 네, 그리고 거기서 뭐 실제로. 액션 연습하고. 정말 그렇게 거의 뭐 스파르타로 한 거예요. 네. 전혀 불평불만 없이. 그래서 그 만지박 대사, 대한민국 학교. 족구하라 그래. 족구하라 그래. 감정이 차단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미련한 열정으로 시작한 건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고. 야. 되게 내가 얼마 전에 저기 그 공청회에 갔었어요. 사실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출연을 받잖아. 그러면 제방 3방 이렇게 되면 그 제방 3방에 대해서 등급의 몇 퍼센트를 제방 3방으로 받기로 우리가 되어 있잖아. 근데 OTT는 제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진짜? OTT는 권상우 씨가 예를 들어서 회당 얼마에 계약하면 이게 10년 동안 그냥 그 출연료로 끝이야. 근데 저는 다른 것도 재방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 가입 안 돼 있어서. 아쉬운데 그거 가입해야지. 아니 드라마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왜 가입 안 하죠? 전 사실 그 네이버도 가입 안 돼 있거든요. 그 뭐야 그게? 저 어디 가입하는 거야? 가입 진지하게 배달의 민족도 가입한 지 두 달 됐거든요. 아니 그럼 저기 본인이 지금 가입한 거 자이에 의해서 가입한 건 뭐예요? 배민밖에 없는 거야? 다음 카페? 다음 카페? 중요한 사람이네. 거기 아직 팬카페가 남아있어. 지금 카페지기를 웃기시나 보다. 인기 절정이었던 2008년 돌연 손태영 씨랑 결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손태영 씨와의 결혼이 연예계에 꽤 큰 영향을 끼쳤다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형이랑 어머니랑 셋이 살아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어떤 그런 다복합? 가정 그런 거를 빨리 추구했나 봐요. 근데 그때 젊었던 배우가 갑자기 결혼한 경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세대에서는. 네, 16년생, 77년생 그때에서. 네. 맞아. 그래서 좀 센세이션 하루에 팬카페에서 팬들이 하루에 3만 명씩 탈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팬카페에 애정이 많구나. 다음 애정이 많은데 내 이제 알았어. 제 스토리가 있구만. 다음 팬카페에서 제일 배우 중에 제일 많았거든요. 많았었어요. 몇십만 명이었어요. 30만 됐던 것 같은데.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 많은 배우들이 결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쭉. 그게 본인 따라서 본인 본인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정영이가 계속 결혼하는데 본인 진짜 진짜로 심지어 장동건 형도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봤어. 진짜로? 솔직히 우리 결혼할 때 여러 가지 그 여론이나 이런 것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지. 탑스타들끼리 만남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 좀 길라잡이 같이 그런 역할을 같은 느낌. 잡상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생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아주 궁금한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겼다. 나는 왜 맨날 혼나지? 설거지를 해줘도 왜 혼나고? 난 뭐 한다고 했는데 왜 혼나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죽어 있던 애인가?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오늘 제가 토크가 잘 풀린 이유가 요 며칠 동안 우리 와이프가 좀 심기가 불편했어요. 이게 풀렸어요. 다와만사서 집안이 평안하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좀 텐션을 주는 것도 좋겠네.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여보 기분 좋은 날도 있지? 아, 그래서 진짜? 너 근데 우리
오래 그래서 이렇게 막 웃어. 그래서 기분 좋은 날도 표현해줘. 진짜 너무 좋은 남편이다. 어. 멋있다. 아까 그 궁금한 게 오늘 좀 아내가 풀렸다는 게 자연스럽게 풀린 거지 뭐가 계기가 있었어? 와이프 아들이 사춘기니까 네. 좀 많이 부딪히니까 그렇겠죠. 익숙해지니까 네. 그 문자 보낼 때 어떤 감사하다는 뭐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표현이. 아, 아예 케어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감사. 했더니 풀리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솔루션이니까 사실 이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에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네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고 그거를 시작하고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그 다시 시작이 다시 전쟁 시작이 아니, 아니 네가 이렇게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제일 금지어지 나도 했잖아 나도 했잖아 금지어 난 그런 거 없는데 어? 형아 말 좀 하세요 말을 해야 싸울 거리가 생기죠 두 아이의 아빠인 권상우 씨 네. 요즘 아이들한테는 어떤 아빠이십니까?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한 작품 끝나면 이제 바로 또 가족한테 가고 딸은 뭐 매일 영상통화하고 아들은 이제 사춘기고 그러니까 이제 14살인데 말이 별로 많진 않죠 많이 줄었고 근데 그렇게 말이 없는 애가 아빠 이러더니 나는 극한 직업보다 히트맨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야. 그러면 사실 아빠로서는 되게 힘이 나죠. 아, 힘이 나지. 와, 우리 아들이 말을 안 해도 보네. 아, 우리 아들이 또 볼 수 있는 영화니까 더 재밌게 한번 찍어보자. 아니, 부케가 모태 미남이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래 맞아.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여름에 한국에 있을 때는 키가 170이었거든요. 지금 173이 된 거예요. 중학생인데. 네, 그래갖고 지금 와이프가. 좀 황당하다고 요즘에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둘이 막 언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와이프가 삐져가고 말 안 한 거야. 근데 복도를 딱 지나가는데 드라마처럼 와이프가 딱 지나는데 와이프 손목을 딱 잡더니 딱 세우더래요. 이제 엄마보다 큰 거야. 약간 둘이 너무 흥분한 거 같고 다시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와이프가 더 크잖아 이제. 사내가 그냥 잡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뭐 하면은 실증 안 내고 잘 따라와주고 이런 게 되게 고맙고 잘 자기가 잘 적응해서 학업 성적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뭐 딸이 좀 연예인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몇 살 차이죠? 둘이? 여섯 살이요. 아 그러면 끼가 있어요? 막내 딸이. 엄마 걸로 매일 몰래 뭘 찍는 거야. 블랙핑크 거 춤 따라 엄마 안 보는 줄 알고 연동돼 있는 거 너무 귀엽겠다 잘 쳐요? 우리 오뎅 이쁘죠? 그렇죠 제 꺼죠 귀엽겠다 드리블 보고 생각했었어 잘하네 권상우 씨 너무 잘하는데 둘이 한번 더 한번 보세요 이거 돌리는 거 한번 보세요 공은 잘 못 돌려요 솔직히 말해서 손이 작아서 근데 농구는 진짜 저는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라는 제의를 두 번 받았어요 아 그 정도로 진짜로 그리고 나이키 길거리 농구대 1회 때 다 우승하고 예전에서는 저는 아, 별명이 뭐예요 별명 자랑 중 저 표정이 되게 꼴보기 제 동창들은 이거 너무 웃기다 최고수가 이만했어 저 같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말죽거리 장소에서도 막 몸 되게 좋게 나오시고 운동 좋아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운동 한번 해보는 게 사실 되게 콜? 사실 제가 요즘 액션씬이 많아가지고 인대 다쳐서 주사를 맞았거든요 사실은 아 스레드를 뭐 그래도 뭐 한 팔로 푸셔? 야 한 팔로? 야 근데 상체가 진짜 아니 다르긴 하다 아니 그 저기 그 옷도 더 앙고라 이런 거 입으니까 더 부해 보이고 좋네 앙고라 그 몸 좋은 사람들 정국이 형도 그렇고 앙고라를 좋아해 아주 부해 보이고 좋아 운동 좋아 아주 정평 있는 진짜? 와 우와 와 대단하네 예? 그러니까. 어, 야. 와. 한손으로 가는? 야. 자, 그럼 유선호도 해봐. 야. 어, 된다. 유선호 된다. 된다. 아니, 유선호는 단신이 지금 하고 있어요. 단신은 스무 살 이기셨습니다. 예, 예. 아니, 한 발 몇 개까지 하세요? 안 세봤는데, 뭐, 한 50개는 하지 않을까? 어, 야. 한 발로? 이거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죠? 담배는 원래 안 배웠고요. 어. 술은 마시는데. 이기셨어요? 지금 이런 거 오늘 맥주를 잘 못 마셔.